그리고 이제 고경표 배우님은 헤어질 결심에서 좀 약간 스시도 드시지 못하고 약간 억울한 연기를 굉장히 찰지게 하셨는데 또 이번에도 좀 많이 억울하세요. 세상 억울한 또 연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 이제 억울한 연기 1인자라는 좀 타이틀을 얻으시게 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소감은 또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. 해주신 질문이 사실은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요. 억울한 연기의 1인자가 된다는 것 또한 너무 기쁜 일일 것 같아요. 또 그만큼 영화가 재밌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봐주시고 저에 대한 그런 호칭과 애정 어린 별명을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또 여러 장르의 연기들 안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경표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개봉한 헤어질 결심에서도 되게 좋은 연기로 호평 많이 받으셨고 또 바로 이어서 이렇게 645까지 올해 스크린에서 굉장히 맹활약하고 계신데요. 이번 캐릭터로는 어떤 매력에 좀 집중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감사합니다. 천우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. 어떤 일을 임할 때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이고, 그리고 무엇보다 또 동물을 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데, 그런 어떤 순수함이 난처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또 재미있게 보여지지 않나? 멀리서 보면 또 희극이라는 말이 있듯이 천우는 최대한 그 상황을 진지하게 임해서 많이 억울해하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난처해하기도 하면서 그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인데 그거를 좀 먼발치에서 바라보면 또 귀여운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해서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